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한결같이 날개새 잊지 않고 찾아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아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서로 동맹을 맺고 유다를 이제 공격합니다. 그때 유다의 왕인 아하스와 그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또 성경에 의하면 바람에 살림이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들이 아무리 동맹을 해도 저들은 연기나는 부지깽이 같은 존재들이다. 내가 도와주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믿어지질 않아서 계속 두려워하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너 그렇게 안 믿어지거든. 나한테 무슨 징조를 구해봐라.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쉽게 말하면 사람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그런 징조들 네가 구하면 내가 보여주마. 이렇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하스가 이렇게 첫 보기에는 참 근사한 대답을 해요. 자기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자기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제가 보기엔 참 근사한 대답을 했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섭섭해 하시고, 내가 나를 괴롭게 한다. 라는 첫 보기엔 좀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을 하셨어요. 징조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다는 것은 성숙한 믿음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도마가 부활한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아서, 만져보겠다고, 예수님의 창자국과 그 못자국을 만져보겠다고 할 때, 만져보게 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나를 보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이 있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징조를 구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은 최고의 믿음이죠. 저는 아하스가 그런 믿음이었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줄 알았는데, 네가 나를 괴롭게 한다 하는 말씀에 깜짝 사실은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했더니 아하스는 근사한 믿음 때문에 그 징조를 구하지 않은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진짜로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하나님이 무슨 징조를 보여주셔도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이 더 무서워 보여서 그래서 징조를 구하지 않는다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불신하는 아하스의 그 대답을 보시고 하나님이 괴로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섭섭해 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니까 기드온이 이게 진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가 해서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잖아요. 징조를 보여달라고.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게 하시면 하나님이신 줄을 알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다른 지면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양털에만 내리게 하고, 그래도 안 믿어지니까 거꾸로 또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땅에만 이슬이 내리고 양털은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징조를 구해서 두번다 하나님이 그 기드온이 요구하는 그 징조를 보여주시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인 줄 알고 믿고 나가서 싸우고 사사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처럼 도마에게 하신 것처럼 믿지 않고 보지 않고 정말 믿을 수 있다면 제일 성숙한 믿음이죠. 증조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전 진짜로 하나님 믿어요. 그건 최상입니다. 근데 아하스는 그런 식으로 말은 했지만 그게 아니라 예,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지금 아람하고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저들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 라고 하는 불신 때문에 말은 그렇게 했지만 불신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괴로워하시고 섭섭해하시고 속상해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살다 보면 평안할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주고 또 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살다 보면 두려운 일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무서운 일. 정말 이 일은 해결할 수 없겠다. 정말 골리앗과 같이 상대할 수 없는 일들, 난공불락과 같은 일을 만나게 됐을 때 그때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정말 우리는 그러면서 살아가는가? 할 때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죠.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옆에 계시는데도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 참 괴로워하시겠다. 하나님이 참 섭섭해하시겠다. 이 자식들이 나를 믿는 놈들이야. 입으로만 쥐어줘야 하는 놈들이야.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오늘 이 아하스의 얘기를 읽으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도 그 암 때문에 CT, MRI 찍고 왔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한 폐암한 지도 한 4년 지나니까 의사가 이번엔 또 한번 뇌까지 찍어보자 그래서 뇌 MRI도 찍어보고 지금 왔습니다. 이제 며칠 후에 가서 이제 결과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저는 이제 암 투병 중인 셈이죠. 졸업을 못했으니까. 암을 알아보니까 암 자체가 주는 고통이 있어요. 아, 참 무섭죠. 무서운 고통이 있어요. 육체적인 고통. 아마 사람으로 당할 수 있는 극한의 고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암의 고통은 육신적인 고통만이 아닙니다. 심적인 고통이 더 큽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 공포, 스트레스. 여러분 이게 주는 그 압박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염려하지 말아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어져서 정말 그 암이 주는 공포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그런 공포를 정말 이겨내는가 실삶에서. 그냥 입으로만 쥐어줘야 하는 것 말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실제적인 내 삶의 두려움과 공포를 물리쳤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한번 오늘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제가 병원에 그 CT MRI 찍으러 가면서 이제 페이스북에 짤막한 글을 하나 올리고 갔어요. 오늘이 이제 대체 공휴일이었어요. 제가 이 방송은 아마 이제 수요일 날 나갈 터인데 지금 녹화는 월요일 날 하고 있거든요. 예, 대체 공휴일이어서 사무실이 비어 있어서 그냥 제가 아침에 나가서 좀 뒹굴뒹굴 그랬습니다. 글도 쓰고 또 이 오늘 녹화할 원고도 쓰고 또 텔레비전도 보고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CT 찍으러 가는데 근데 제 마음이 심란하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암 환자는 CT 찍고 MRI 찍을 때 마음이 심란하거든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심란한 텐데 제가 날기사 하면서 여러 번 간증을 했었는데
제가 첫 CT 찍으러 가서 불합격을 받고 제 CT를 찍었을 때 그 결과를 들어갈 때 참 마음이 심란했는데 그날 날기세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게 하셨던 찬송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 찬송을 주셨어요. 근데 그 찬송이 그렇게 힘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찬송이 믿어졌어요.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지. 꼭 재발이 안 되면 좋겠지만 재발이라고 하는 쪽으로 가도 예수님과 함께 간다면 겁낼 것 없지.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믿음이 저한테 가져다 준 평안은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 후로 벌써 여러 해 동안 수호시 시트 찍으러 다니고 또 오늘처럼 MRI도 이제 찍고 이제 그 결과를 들으러 가는데 한 번도 제 마음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하고 감사해서 그 은혜 때문에 그 찬송으로부터 받았던 은혜, 그 믿음 때문에 그 이후로 암 때문에 하는 심적인 혼란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은 제게서 진짜로 없어졌어요. 제가 다 나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혹 재발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건 그때 가서 보자. 근데 그걸 미리 당겨서 하는 염려는 그동안 없었어요. 제가 양심적으로 없었어요. 생각해보니 하나님 참 기뻐하셨겠다. 저 자식 진짜 나를 믿는구나.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뭐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운 게 세상에 암뿐이겠습니까? 걱정할 일이 많죠.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예수님께 이런 얘기했었어요. 예수님 염려하지 말라 그러지 말고요. 염려거리를 주지 마세요. 그리고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 마음에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 자식아, 염려거리가 없는데 왜 염려하지 말라 그러냐. 염려거리가 늘 있지. 염려거리가 없어서 염려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염려거리는 태산과 같이 많은데 내가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것, 그게 근사한 거 아니냐? 그게 믿음의 능력 아니냐? 그걸 제가 깨달았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아하스가 당한 두려움, 공포, 감당할 수 없는 무서움,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것이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실제로 진짜로 두려워하지 않고 산다면 그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날기새 가족 여러분, 세상은 무서워요, 두려워요, 공포스러워요. 그래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말씀이 믿어져서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도 깊은 잠 잘 수 있는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날기새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저들은 아무리 그래도 연기나는 부직갱이 같은 존재들이라 친히 말씀해 주시지만 아하스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계속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타까워서 징조를 구하면 보여주마까지 말씀해도 아하스는 그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꼭 아하스의 모습입니다. 평안할 때는 주를 잘 믿는 것 같지만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공포 속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섭섭하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하여 쳐들어오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처럼 걱정하지 않고 푸른 초장에 눕고 쉴 만한 물가에 나를 두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날기새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삶의 가장 큰 본분이에요. 언제 우리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 두려움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맡기고 깊은 잠을 잘 때, 평안을 누릴 때, 그때 그 삶이, 그 믿음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아하스처럼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릴 때가 많은데,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더 굳건히 해서 주가 주신 평안으로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날기새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